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찾아뵙죠. 도대체 이놈의 부동산 시장 언제까지 떨어질까? 그럼 내년 과연 얼마만큼 조정될까? 조정되고 나면 그러면 23년에는 내 집 마련해야 될까?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궁금한 현상,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 어떻게 나는 대응을 해야 될지 부동산 현인을 모셨습니다. 책을 통해 핵인싸를 모셔서 인사이트를 들어보자. 오늘의 책인싸 한문도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많이 바쁘시죠? 요즘 뭐 정말 틀면 나오시더라고요. 틀면. 아, 제가요? 예, 예, 채널 바꾸면 나오고. 뭐 하나 불러주시는 데 나가서 열심히 이제 네. 설파를 하고 있는데요. 좀 네.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봤던. 예. 그만큼 지금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먼저 잘 전망해 주고 네. 예측해 주셨고 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 현상을 제대로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실까 굉장히 바쁘실 것 같습니다. 예, 좀 불러주신 데가 좀 많긴 합니다. 예전보다. 네. 그래서 네. 뭐 좋은 현상이긴 한데 이런 현상들이 우리 저 뭐 중산층이나 또 다주택자 무주택자 갈 거 없이 네. 이 또 젊은 분들이 또 부동산 계속 오르다가 갑자기 또 충격을 받으시니까 놀라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네. 그런 분들한테 좀 부동산의 실체 내용이 잘 네.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아, 네. 부동산 시장의 실체를 여러분들께 네. 보여드리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한문도 교수님하고 그래도 몇 년간 알아오면서 예, 배워오면서 예. 제가 참 존경하는 인물인데 제가 받았던 그 선물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아, 그래요? 그 꿀단지 한번 아 네네네 아 네 그 꿀이 네. 좀 사연이 네. 있습니다. 어 예 어떤 그 지리산 산청에 있는데요. 거기 예, 굉장히 많이, 좋은 꿀을 주셨어요. 네 지리산 산청인데 그 네. 거기에 이제 그 주인장이 네. 저희 족보 체제로 저 네. 조카뻘인데 나이는 저보다 두 살 많고 예. 이름이 한문형 사장이에요. 아, 그분이 이제 사장님 꿀이 가서. 너무 좋으니까 네. 드시라고 이래가지고 아. 이제 제가 잘 받아서 네. 저만 먹기 아까워서 이제 교수님도 제가 선물 드렸던 거죠. 교수님 통해서 네. 한 몇 개 좀 사야겠습니다. 사서 아, 좀 선물 주면 그거는 좀 약간 거부하더라고요. 아 선물은 또 안 되고. 네네 그냥 제가 봐서 그냥 드려라 아. 뭐 이런 분위기니까 아, 너무 그냥 감사합니다. 주시거든요. 네네. 제가 갑자기 꿀이 생각난 게 교수님을 한 몇 년 동안 배워왔는데 네네. 오늘이 가장 젊어 보이세요. 아 제가요? 네, 나이를 아, 거꾸로 아, 못 보시는 것 같아요. 이건 편집될 수도 있는데 제가 아니, 정말요? 요새 좀 비비도 좀 바르고 그럽니다. 아, 술을 많이 먹으면 이게 네. 또 얼굴이 벌거지잖아요. 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요즘 자꾸 우리 딸이 바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바르고 있습니다. 요새. 아, 그래서 네. 얼굴에 꿀을 좀 바르셨나 하는 생각이 네, 들어서 아, 네. 갑자기 훅 네. 던져봤습니다. 아, 일단 다 알고 계시겠지만 네네. 책인싸에는 처음 출연하셨으니까 네. 자기소개나 뭐 여러 가지 포부나 여러 가지 요청드리려고 하는데 네. 저희 특별한 공통 코너가 있습니다. 아, 예. 삼행시로 요청합니다. 아, 삼행시. 아, 네네. 그래서 아마 삼행시를 준비해 주셨을 것 같은데 아, 되게 어렵더라고요. 가끔 제 이름이. 어떤 분들은 이제 오글오글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 네. 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한번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네. 한 아, 한민족의 저력은 어떠한 문 문제가 국가에 닥쳐올지라도 도 도원결의보다 강한 한민족의 민족성으로 헤쳐나갈 것이다. 아,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숙제를 주셔가지고 해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참 어려운 경제 국면 그죠? 네 맞습니다. 복합 위기 시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뭐 하나 좋은 게 없어요. 네. 네. 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무역 수지 적자 뭐 이렇게 어려운 국면인데 지금 한문도 교수님의 이 삼행시에 따라서 네. 우리가 잘 헤쳐나오고 이겨냈으면 네. 하는 우리 항상 뭐 잘 극복해 왔으니까 네. 네. 또 좋은 미래가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정말 성품도 바르시고 네. 정말 지식은 저희 때보다 저희 때 뭐 PC 배울 때 이만큼 알고 있다 그러면 지금 한 제가 보니까 한 네다섯 배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 기성세대들이 네. 좀 잘 이렇게 좀 배려해서 좀 같이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 약간 죄송한 마음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교수님과 열심히 노력해서 네.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제가 한번 질문 드린 게 저도 이 책을 열심히 봤는데요. 아, 네. 주제, 더 위험한 미래가 온다. 예.
아, 여러 전문가분들이 오셨고 또 그렇죠. 저랑 너무나 가까운 분들도 계시고 네. 또이 책인사에 출연하신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또 출연하실 분도 많은데 더 위험한 미래가 온다. 이 주제로 책을 기획하고 또 집필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 일단 이 젊은 분들, 우리 또 말이 젊은 분들이지 지금 40대 분들을 생각할 때 나이가 40인 분들이 우리 금융위기를 계산하면 12년을 빼면 스물 몇 살밖에 안 되는 그러네.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와서 막 사회생활할 때고, 또 여자분들은 결혼 준비나 이렇게 뭐 사회활동하다 바쁘다니까 부동산에 관심이 없다가 조금 사회에 대한 개념을 알아가실 때 부동산이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하는 거를 거의 18년 동안 보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려간다는 경험이 사실 실제 피부로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오니까 사실 많이 놀라시는 분도 많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겠네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동산 현상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제가 좀 알려드려야 되고, 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실체와 내용들 이걸 알고 나시면 부동산의 어떤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흘러가는지도 체크할 수도 있고, 우리 책인사를 통해서 만든 이유는 뭐냐면 실체 내용을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방송에서는 약간 제약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실제로 위기가 닥치신 분들, 그리고 이 미래가 계속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일시적으로 끝나고 어느 지점에서는 살아날 것이고 어느 지점에 타임 사이클이라 그러나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드리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네. 저도 이제 집필진으로 참여하게 된 아, 겁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본격적으로 그 구체적인 이야기, 또 방송에서 많이 다루지 않은 그런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 시작에 앞서서 일단 미니 강연을 요청드리고자 미니 합니다. 강연이요? 네. 3분간 미니 강연이고요. 그 주제는 부동산 시장 더 위험한 미래가 온다. 자, 3분 미니 강연 저기 앞에 보시고 청해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일단 부동산이라는 것은 우리 의식주에를 받쳐주는 필수적인 제재입니다. 부동산이 상승하려면 한 국가에서 인구가 늘어야 되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이 있어야 되고, 소득이 늘고, 지금 마지막에 소득이 분배가 돼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치는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되어 왔고요. 다만 현재 대한민국의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다른 나라와 달리 70, 80년대에 등장한 파생상품의 영향으로 인해서 금융권에서 부동산을 자본 투자 대상으로 변질시키기 시작한 시대가 이제 파생상품이 나오면서부터입니다. 그런 것이 미국의 MBS에서 출발해서 RBS 여러 가지 오다가 대한민국에서는 그 기능에다가 전세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한 제도가 겹치다 보니까 이 전세보증금이 대출 레버리지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갭 투자의 붐이 일어나게 됐고, 코로나와 겹치면서 유동성이 겹치다 보니까 원래 실질적인 내재 가치보다 너무 강력한 자본 수익을 위한 어떤 마케팅과 붐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과대 평가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이 이제 버블로 지금 형성이 된 시점이고, 여러 가지 지수를 볼때 지금 말씀드린 기본적인 사항, 소득, 경제 성장 상태, 소득 분배, 인구 이런 모든 면에서도 지금 약세 분위기로 돌아가는 시점에서 결정적으로 전 세계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위기 신호들이 뭐 중국 사태,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의 자체적인 문제들이 드디어 이제 폭발하는데, 대한민국은 그동안 거품이 껴 있었잖아요. 그 거품이 껴 있는 것이 이 위기 속에서 전세 대출 레버리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은 자기 소득 중에서 일부분을 대출 이자로 내서 전세를 계시던지, 만약에 주택을 사신 분들은 또 주택 대출 이자를 부담하면서 살고 계셨는데, 갑자기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 부담금이 더 나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생활비가 더 나가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원래 본인의 자산 관리의 소득 수준에서 오바되는 형태가 되죠. 그럼 결국은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지금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미래가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이때에 대해서 여러분이 1주택자든 무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충분히 경제의 상태와 부동산의 어떤 시장의 상태를 잘 체크하시고 금리 환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시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생깁니다. 대처를 안 하고 그냥 방치하시다 보면 정말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리와 환율을 조금 공부하시고 그리고 경제를 조금 관심 있게 보신다라면
충분히 이 위기를 극복하실 수 있고 대처 방안 또 제가 책에다가 제가 게재해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아마 이 위기를 넘고 나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 미니 강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그러셔놓고 이렇게 명강의를 울림 있는 명강의를 남기시면 어떡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정말 네. 위험한 미래가 온다라고 네. 주제를 던져드렸고 위험한 네. 미래가 온다라고 판단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이겨낼 수도 있다라는 네. 그 해안이나 의지까지 전달해 주셔서 네. 너무나 좋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어지는 네. 이 북토크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아, 네, 네. 저도 배우는 말씀 마음으로 여쭙도록 할 텐데요. 네. 먼저 총론입니다. 예. 총론적으로 예, 예, 예. 어쨌든 이 문구 중에 제가 명확하게 본 게 향후 몇 년간은 부동산 시장에 큰 조정장이 올 것이 확실한 상황으로 보인다라고 예. 명확히 쓰여져 있습니다. 네. 자, 왜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지 그 근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다양한 뭐 지표들에서 일단 나타나는데요. 일단 그동안의 과거에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과거에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해방하고 통일 해방하고 나서 우리가 대한민국 태어나고 나서 70년 동안 압축적 성장을 했잖아요. 네. 그럼에 비해서 이제 외국들, 해외들은 뭐 100년, 200년의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역사 히스토리를 다 점검해 보면 결론적으로 어떤 경제 침체와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속성이 그 확장과 침체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이클이 항상 예. 반복되고 그 사이클들을 조사해 보면은 최소가 15개월에서 24개월로 좀 나타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만 봤을 때는 우리는 위기가 이제 1970년대하고 네. IMF, 글로벌 네. 이렇게 세 개가 제일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글로벌하고 IMF를 계산해 보면 그때 저희가 부동산 침체가 예. 내려왔던 시기가 다른 국가들의 히스토리에 비해서 좀 깁니다. 제가 보니까 IMF 때는 한 1998년에 딱 터지고 나서 한 4년? 네. 그 2002년도부터 네. 노무현 정부 들어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4년 정도 갔거든요. 네. 일단 외부 요인이, 내부 요인이었죠. 글로벌 금융위기는 외부 요인이긴 하지만 결국 내부에도 전달이 되는 충격인데 그거는 또 한 7년을 갔어요. 네. 2008년부터 해서 2012년도까지 갔으니까 13년도까지. 네. 그럼 그 기간이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비교해보면 길어요, 대한민국이. 그러면 이제 현재 상태에서 네. 그때 상태의 주택가격에 대한 부담지수, 네. 그러니까 주택가격이 일반 소득 수준이나 경기 수준에 비해서 그렇죠. 어느 정도 버블이 있는지, PIR 등 뭐 여러 지수가 네. 있잖아요. 그때에 비해서 현재가 더 높아요. 그럼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시면은 네. 위기가 왔을 때 더 네. 취약하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볼 때, 아, 이건 최소, 이게 속으로는 8년 간다고 싶은데 네. 갈 수도 있다. 너무 이제 부담되니까 제가 아 3년을 가겠다는 판단을 저는 거기서 하게 된 거죠. 아, 대한민국의 경제 시스템이나 외부 환경과 여러 가지를 체크해 보면 네. 합리적으로 80%에 90% 이상의 확률적으로 네. 아 3년을 가겠구나라는 판단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위기 국면이 있었을 때가 네. 과거에도 있었는데 네. 그때도 그런 조정 국면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그런 조정 국면이 있을 수 있고 네. 더군다나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나 이런 걸 판단해 봤을 네네. 때 이렇게 판단이 된다. 네, 더 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죠. 더 갈 수도 네네. 있고요. 제가 엊그저께 그 PIR 지표를 계산해 봤는데 네. 서울 기준으로 대략 17배입니다. PIR이. 네.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석되냐면 평범한 직장인이 서울에서 네.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소득을 다 모았을 때 네. 17년이 걸려서야 그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네. 물론 17년 동안 돈을 한 푼도 안 쓰기란 어렵고 그동안 또 집값이 그대로 있으리란 법은 없기 때문에 네. 17년 후에 보장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네. 현재로서는 그 주택 구매 여력 자체가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총론적인 이 교수님의 말씀이 좀 많이 주목이 됐고요. 네. 그럼 조금씩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네. 부동산 시장의 지금 최근 상황들 네. 특히 근래 2020년에 뭐 영끌붐이 일었었죠. 그렇죠. 엄청. 그리고 많았어요. 22년 지금은 또 폭락 신호들이 막 나타나고 네네, 있죠. 네, 맞습니다. 이런 코로나19 이후 2020년부터 지금까지의 한 현상, 예. 이 부동산 시장 현상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일단 저금리 유동성이 제일 크고요. 네. 물론 그 전에는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아실 게 뭐냐면 대한민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세 대출이라는 어떤 부동산의 큰 요인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만의 특징이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우리나라 이 전세 대출이
원래는 이제 근로자 및 서민에 관한 지원한 법률이라는 틀 속에서 네. 청년이 취업을 했을 때 일시적으로 네. 이제 거주 조건이 열악하니까 그걸 지원하는 역할 네, 네, 네. 아니면 또 근로자분들이 이제 근로를 하기 위해서 갔을 때 이런 용도로 전세 대출을 정부에서 이제 지원해 줬던 거예요. 네. 그것이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2008년 글로벌 터지고 나서 네. MB 정부 때 전세 대출을 확대하게 됩니다. 네. 확대하는데 그 확대 내용이 전세 시세의 60, 70% 가깝게 정부에서 대출을 확대를 했어요. 네. 했는데 갑자기 집값이 오르니까 MB 정부가 놀라서 다시 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세 대출이 확대가 되면 주택가격은 상승한다는 게 이미 증명이 됐고 네. 그것을 가지고 이제 기억이 나시겠지만 2008년 이후부터 한 6, 7년 동안 경제가 좀 우리가 좀 다운이 됐었잖아요. 네. 그리고 부동산이 좀 침체되는 국면이 있었죠. 미분양 나고 강남 미분양 나고 뭐 착한 분양가 나오고 조합원들이 스스로 자기 집을 깎아서 팔고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일이 심화되다 보니까 이제 건설회사의 어떤 경영 악화를 좀 걱정을 해서 네.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전세 대출을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네. 게다가 문제는 뭐냐면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 막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세 대출만 확대해서도 문제가 없었는데 빚을 또 더 내줄 수 있는 황도를 LTV죠. 네. 확대를 하니까 한마디로 이제 부동산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 이게 투기판이라는 건 판단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앞선 리더, 프라이스 리더들이 네. 시장에 막 진입을 한 겁니다. 거기다 임대사업자 제도까지 동시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활황시킬 수 있는 요인 세 가지를 큰 걸 다 던져버렸죠. 그렇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대출만 해도 올라가는데 네. LTV 확대해주고 네. 뭐 이런 분위기에다 또 그동안 주택공급 계획이 있었어요. 네. 그걸 또 스톱을 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주택공급 막 부족하다 이런 막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예 못하게 버렸습니다. 하던 것조차도 스톱을 걸어놨어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누적된 다다가 그것이 이제 폭발적으로 투자처에 대한 어떤 유동성, 부동산에 대한 어떤 부동산 말고 증권 쪽에 계시던 분들이 증권에서 이제 갭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네네. 거기 계신 분들이 이제 증권시장에 조금 좀 오래돼서 그런지 이쪽으로 넘어오신 일부분들이 계셨고 네. 그때 변호사분들이 거기 가세를 하게 돼요. 아. 그러면서 변호사분들이 강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튜브로. 네. 갭 투자의 뭐 장점이래가지고. 아. 그게 이제 붐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결국 그게 현재는 대학생 동아리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국이 우리가 아는 그 튤립 버블처럼 그 아이작 뉴턴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천체의 계산은 잘하는데 이 인간의 광기는 도저히 계산을 못하겠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그건 네. 저도 동감하거든요. 예. 결론적으로 이렇게 오르게 된 이유는 예. 이 말씀드린 전세 대출 확대가 1번 요인이었고 그것이 이제 또 유주택자, 네. 무주택자가 원래 대상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1주택자도 전세 대출을 받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집을 사두고 다시 전세 대출을 받아 전세 갈 수 있는 투기 환경이 된 거죠. 투자 환경이. 좋게 얘기하면 투자 환경, 나쁘게 얘기하면 투기 환경인데 그게 이제 투자에서 투기로 변질되는 붐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폭발적으로 기억하시겠지만 몇 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올랐고 네. 거기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코로나에 네. 저금리 유동성까지 가세하면서 맞아요. 젊은 분들은 야 이거 무조건 사면 돈이 되는구나 네. 네. 뭐 7천만 원 갭 투자하는데 집값이 1억이 오르면 수익률이 130% 이건 뭐 주식시장에서 꿈도 못 꿀 얘기죠. 네. 그러니까 갑자기 전 국민이 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빼고 네.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 부동산을 몰리게 된 맞아요. 거죠. 그게 이제 너무 과대한 버블이 좀 형성이 됐고 네. 그것이 현재 정상적으로 전 세계가 경제 환경이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미국의 물가 급등으로 인한 금리 인상이 네.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임계점이 이미 다 달아가지고 네. 조정 국면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작년 9월부터 이미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미국 많이 안 올렸을 때예요. 그때부터 이미 조짐이 임계점에 다다른 신호들이 많이 나왔죠. 근데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갑자기 충격을 더 가해주니까 사람 아까 말씀드린 아이작 뉴턴이 광기라고 그랬잖아요. 그 광기들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전 그 생물들 중에 동물 중에 그 예측 가능한 비합리적 행동을 하는 유일한 동물이 인간이잖아요. 네네. 그거 하고 나니까 이제 예측이 가능해진 거예요. 투자했던 분들도 네. 막 집값이 언제까지 오르나 이런 분들조차도 시장이 보이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제가 우려하는 경착륙 방향으로 가는데 그 부분을 좀 잘 조절해서 정부에서 잘 정책을 해서 연착륙으로 가야 이게 충격이 없어서 소화할 수 있고 나중에 또 새로운 길을 맞이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 조정 과정이 이제 시작됐다. 네. 이제 시작이다. 말씀드린 네. 아까처럼
2, 3년 간다라고 이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 버블이 형성된 요인을 다각도로 말씀해 주셨고 버블이 마치 풍선이 부풀어 오르듯이 부풀어 올랐다가 지금 그 풍선이 꺼져가는 과정, 그런 과정에 해당된다.